왜요? 그렇군요. 조심하세요. 요즘 갔을 때 감기 걸리면 괜히 오해받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바이크. 바이크. B. 바이크. 그렇죠. 그 다음에? 크레용. 크레용. C-I-A-Y-O-N. 그렇죠. 그 다음? Have. 그 다음엔? Cap. C. P고요. 공은? Ball. B. A-N. 쉽죠. 1이라서. 그 다음? Bell. E-N. 오케이. 그 다음? Doll. T-O-N-N.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책에서는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같은 종류끼리 선생님이 표시해 볼 건데요. Bike, crayon, cap, ball, bell, doll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명사, 그렇죠. 이름씨죠, 그렇죠. 전부 명사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명사에 대해서 이제 6학년이니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는, 영어의 명사는 셀 수 있는가 셀 수 없는가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쓸 때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셀 수 없는 거 먼저 설명하면요, 일단 종류는 어떤 것들이 셀 수 없냐면은 뭐 일단 뭐 제임스, 뭐 밥 이런 것들 있죠. 사람들 이름 이런 것들 셀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종류도 있냐면은 뭐 제임스, 밥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구미 이런 것도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구미, 뭐 뉴욕 이런 것들 셀 수 없는 녀석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는 뭐 peace 이런 거, peace, love, 뭐 동사로서 love 말고요, 명사로서 love, 뭐 사랑, 평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좀 뭐 다른 어떤 선생님은 추상 명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도 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로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셀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water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생각하기에 와 이거 당연히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셀 수가 없대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bun이라든지 그 다음에 bread 빵이죠. 빵, 돈, 물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그 말은 셀 수 없다는 말은 얘들은 문장 속에 쓸 때 뭐 water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셀 수 없으면 이렇게 복수형이라고 하죠. 여러 세 형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워러는 무조건 못 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근데 워러를 사전 찾아보면 수채화란 뜻이 있어요. 수채화. 수채화가 뭐냐면 뭐 그 그림 그리는데 물을 섞어서 쓰는 그 물감 있죠? 그걸로 그림 그린 걸 보고 수채화라고 그래요. 워러가 물이 아니고 수채화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어요. 워러. 수채화 그림 하나 이런 뜻이고요. waters 하면 물들이 아니고 수채화 그림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셀 수 있고 없고 결정되고, 물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뭐 대표적인 것들은 뭐 book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book 같은 거나 여기 뭐 나와 있는 거 bike, crayon, cap, ball, bell, dog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들이고, 그리고 문장 속에서 쓸 때 하나면 하나라는 의미의 어를 씁니다. 그렇죠. 하나의 책, 북. 그리고 여러 개면 복수형이라고 하는 S나 ES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복수형 중에서도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 같은 단어는 문장 속에서 a foot이죠. 근데 발들 이럴 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feet이 되죠. feet. 뭐 마우스 같은 단어, 생쥐 같은 단어도 마우스 한 마리면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 마리일 경우에는 이렇게 S 붙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뭐가 됩니까? 마이스가 되는 거, 이거 본 적 있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셀 수 있는 명사들을 전부 다, 그래서 뭐 일단 첫 그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간단한 문장 나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묻고 답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것도 한번 익혀보도록 합니다. 아 참, 그리고 유일한 하다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나 뭐가 들어있을 수 있다. 두나 또는 더즈가 숨어있다가. 이 말을 왜 자꾸 하느냐. 묻는 말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다. 낫을 집어넣고 나올 때 이 녀석들이 이 속에 숨어있다가 툭 튀어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have 속에 두가 들어있을 때는 have 속에 두가 들어있을 때는 have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근데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ve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has로 바뀌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I hav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네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 할 때도 you have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다 we have, 그 다음에 뭐 그들이 가지고 있다 they have 이렇게 쓰는데요. 아이고. 근데 뭐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she has, 그 다음에 it has 이런 것들 3인칭 단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의 인물 한 명, 의보 3인칭 단수라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does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have가 아니고 이렇게 has를 사용해야 되고요. 묻는 말 할 때 이 does가 튀어나오면 has의 모습은 다시 have로 다시 바뀌게 되겠죠. 원래 모습대로.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가지고 묻고 답하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도 만나봅시다. 자, I have a crayon 이렇게 하면 되죠. I have a crayo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묻고 답하기에서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렇죠?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생각하면 누구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하다시 속에 뭐 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이렇게 묻는 말로 바뀌거나 이럴 때 두가 요 속에 숨어있다가 툭 튀어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넌 무엇을 갖고 있니? What do you have? 그랬더니 I have a crayon 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크레파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를 이렇게 문장에서 쓸 때 어를 붙여줘야 된다. 영어의 우리말과의 다른 규칙입니다. 근데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복수형이라고 하는 S나 ES를 붙이죠. I have crayon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at? 그렇죠. 이 속에 하다시니까 두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가서 뭐 당연히 I는 U로 바뀔 거고요. What do you have? I have crayons 라고 대답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have a ball. 그죠? I have a ball.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는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만약에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렇죠? 이게 하나의 란 뜻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누구는, 너는 무엇을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렇죠? 너 공 몇 개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요걸 어떻게 만드느냐? 개수를 물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개수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었냐면 How many balls 하면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몇 개의 공? How many balls? 몇 개의 공? How many balls? 그 다음에 똑같이 너는 가지고 있니?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개수가 궁금하면 뭘 붙인다? How many? 됐습니까? 그래서 공 몇 개 갖고 있니? How many balls do you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몇 개 갖고 있으니까, 하나 갖고 있으니까 I have a ball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공 갖고 있다.
I have balls. 만약에 뭐 공 세 개 갖고 있으면 I have three balls 하면 되겠고 thre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three 개수가 궁금해. 그러면 How many balls do you have? 됐습니까? 공 몇 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balls do you have? 뭐 책 몇 권 갖고 있니? How many books do you have? 오늘 너 수업 몇 교시 하니? How many classes do you have? 이렇게 응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 몇 교시 수업이야? How many classes do you have? 됐습니까? 계속해서 I have a doll. I have a dol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What do you hav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How... 몇 개의 인형? How many 그렇죠. How many 한 다음에 many 뒤에는 반드시 복수형 써야 돼. How many dolls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 뒤에 복수 명사. How many balls do you have? I have a doll. 오케이, 그 다음 I have dolls. 만약에 내가 8개를 갖고 있으면 I have 8 dolls. 8 어떻게 쓰죠? 연습 안 된 거 물어보니까 당황하고 있죠. 그래서 ag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dolls do you have? 그렇죠. How many dolls do you have? 컨디션이 100% 돌아온 것 같진 않네. 그렇습니까? How many dolls do you have? 몇 개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have a bike.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 개 갖고 있으면 I have bikes. What do you have? I have bikes. I have bikes. 그래서 오늘은 have가 들어있는 하다시였기 때문에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면 어떻게 된다? She has bikes 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at 하고 이 속에 들어있던 이번에는 do가 아니고 does she. does가 빠져나갔죠? 그러면 원래 모습인 have. 그렇습니까? 그녀는 뭐 갖고 있니? What does she have.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늘 말하기 쓰기 잘 했고요. 꽤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묻고 답하는 거 선생님이 알려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